한여름 비가 초록의 숲을 적시면 산골 암자는 더 서늘해집니다. 아궁이 불을 살피는 것도 스님의 주요 일과죠. 해가 걸렸네. 해가 그거. 해가 그거 걸리가. 해가 거미줄에 걸려. 해가. 거미줄에 걸려 꼼짝 못하는 상황. 해가 이거 걸려가지고 살았나. 이거 그러고 가만히 있어. 괜찮다. 니 지금 날아가면 안 돼. 그것도 야, 니가 날아갔어도 살지. 이게 다 가지고 가나. 어쩐다고. 요거 이제 거미줄만 잘 걷어주마. 날개를 펼쳐야지. 다행히 스님을 만났으니 운이 좋았습니다. 잠시 쉴 틈도 없이 쌓인 일거리들이 스님을 부릅니다. 스님, 여기 뭐예요? 여기 비가 많이 와가지고 배수로가 좀 막히가지고 돌도 몇 개 무너지고 새로 정리 좀 하려고 사소하게 손봐야 되는 게 많죠. 언제 이게 공부하시고 언제 수행하시고? 형편이 주어진 대로 하면 되지요. 뭐. 보통 스님들은 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좋게 봐주면 그렇고 또 공부라는 게 어떠한 것을 꼭 내세워서 되는 것만은 아니겠지요. 수행은 법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겠죠. 아이고, PD 양반 이게 좀 늘어졌어. 와, 아이고야. 엄청 무거운데. 하나, 둘, 아, 못 잡았어. 이게 고행인데요? 고행. 이게 좀 무거운 거, 이게 좀 무거운다, 그 고행. 와, 이게 조금 무거운 게 아닌데, 이게 엄청난 고행인데. 이렇게 허물어져 있다가도 돌을 잘 맞춰가지고 좀 파서 손질을 해놓으니까 원래 자기 짝처럼 되잖아요. 돌 하나도 허투루 두는 법 없이 반듯하게 맞춰놓습니다. 요리도 농사도 스님에게는 참선의 길입니다. 어디 가시나요? 바람쐬러 갑니다. 바람쐬러? 네. 좀 쉬기도 하고 생각도 좀 하고. 스님에게는 쉼이란 게 어떤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마음을 좀 내고 편안하고 자유롭게 가지시면은 그 생활 자체가 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극락도 지옥도 마음이 만든다고 하죠. 내 마음에 번뇌가 가득하다면 무릉도원도 가시방석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쉬는 것이 필요한 거겠죠. 힘차게 쏟아지는 저 물줄기로 무덥고 갑갑한 마음을 맑게 씻어내 봅니다. 이 여름 잠시 멈추어 마음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 물이 흘러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할 수 있는 좋은 물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나서 연잎 위에 빗방울이 앉은 여름날, 연못 위 꽃신이 스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진수했네. 여기가 진수했어. 아이고, 나 PD 양반이 엄청 됐어. 저 또 시키시는 거예요? 몸도 건강한데. 아. 근데 피 계속 올 건데 이거 커요? 제가 침몰하잖아요. 아. 스님의 당연한 말씀에 그저 물을 퍼낼 수밖에요. 긴장 타격증을 주세요. 긴장을 주세요. 모자를 좀 닦네요. 아, 저 잘 보내줘. 제가 저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손님 옆고 따시면 됩니다. 꽃신 배가 연잎 따는 재미를 더해줍니다. 바쁜 만큼 재주도 많은 명천 스님. 손 대는 것마다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법당 안 불상도 모두 스님이 직접 만들었답니다. 스님들이 승복 위에 걸치는 가사는 명천 스님의 손길이 들어가면 믿고 보는 작품. 명성이 자자하답니다. 정해진 기간에 정성을 기울여 만든다는 가사. 그래서 여름이 더 바쁩니다. 가사는 스님들의 예불이나 간정이나 수행할 때에 착용하는 옷이고 부처님 당시에는 직접 착용했던 일상적인 의복이기 때문에 스님들은 좀 소중히 다루고 신성하게 여기고 스니커 주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아닙니다. 덕이 높으신 훌륭한 스님들에게 공양을 하거나 나중에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관점에서 전통을 후대에 전하고 싶어 시작한 일이랍니다. 좋아해서 내가 해야 된다 되는 일이라서 생각을 하니까 뭐 이것도 휴식, 쉼 제일 편안하니까 이거를 하고 있을 때는 휴식이겠지요. 이 여름 수행을 그리고 쉼을 한땀 한땀 수놓습니다. 쉬려면 한 번 쉬어도 제대로 쉬어야 안 되겠습니까? 숲을 사는 게 너무 좋아요. 당신하고 함께 하니까 더 좋고.